오늘 노컷 뉴스 2024년도 8월 3일자 기사입니다. 경남 양산 39.3도, 내일 폭풍우는 더위 온다라는. 경남 양산 한낮 기온 39.3도로 기록. 경남 밀양에서 반일하던 60대 사망. 침통 더위와 열대야는 당분간 지속이라는 기사입니다.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3일 경남 양산에서는 한낮 기온이 39.3도까지 치솟았다. 전국적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6분쯤 양산 기온이 39.3도를 기록해 40도에 육박했다. 8월 초에 일 최고 기온이 39도가 넘는 지역이 나오면서 6년 전인 2018년처럼 기온이 30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8년 8월 1일 강원 홍천 기온이 41도까지 올랐고, 북춘천, 충주, 양평, 의성에서 40도를 넘었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영유아, 노약자, 만성질환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전날 경남 밀양에서는 반일하던 60대 여성이 온열질환 의심 증상으로 사망했다. 밀양은 지난달 29일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무더위는 일요일인 4일에도 이어진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8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6도로 예보됐다. 밤에도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로 이어진다. 강원 내륙 산지와 남부지방, 경기 동부와 충청권 내륙, 제주도를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도 있다. 소나기가 내린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내려간 기온은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올라 무덥겠다.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나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라는 기사입니다. 덥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기초 10년 만에 제일 더운 날씨 같아요. 이곳은 바닷바람, 이곳 완도로 10년 전에 기촌했는데, 이곳은 바닷바람 덕분에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했는데, 엄청난 불볕더위로 해가 들지 않는 뒷마당은, 돌에 쌓여진 축대로 약간 지하 같은 느낌이 드니까 시원하죠. 거기는 시원해요. 냉장고 속처럼. 그리고 해가 들지 않는 뒷마당은 서늘하고 햇빛이 내리쬐는 앞마당 쪽 커튼으로 빛을 차단시켜야 참을 만해요. 뜨거운, 창가로 뜨거운 빛이 오니까 커튼으로 차단시켜야 돼요. 그럼 좀 시원하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반일은 금물이에요. 온열병은 더위로 오는 병으로 노인들에겐 치명타이죠. 항시 그뭐 저기 밭이나 이렇게 집안에 과일수를 많이 심어가지고 과일을 먹고 남은 과일은 전부 처치 곤란한 것도 전부 설탕 재서 과일 액기스를 담아요. 통조림도 담고.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살구가 한몇느 역할을 따서 그 과일 액기스도 담고 통조림도 해서 먹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요새 효자 노릇이에요. 과일 액기스를 살구 과일 액기스를 또는 포도라든지 그런 액기스를 해서 원액에다 물을 타서 밭일 할때 들고 다니면서 마시면은 두통이 오고 좀 어지럽다가도 이 과일 액기스가 들어가면 상시 복용하면은 이렇게 당 충전도 되고 갑자기 두통이 오던 것도 다 멈춰요. 그래서 반일하러 갈 때는 항시 과일 액기스 같은 걸꼭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노컷 뉴스 2024년도 8월 3일자 기사. 경남 양산 39.3도, 내일 푹푹 찌는 더위 온다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 건강 코멘트겠죠?